안녕하세요. 서울에서 온 13조 장지우입니다.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나요? 가족이요! 네, 가족, 친구, 아이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. 가족, 친구, 아이돌 다 좋지만 저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작년에 저는 친구가 없었어요.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도 친구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. 이동 수업을 할 때도 혼자 갔고 밥도 혼자 먹고 시간표가 바뀐지도 모르고 반에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불 꺼진 텅 빈 반에 저 혼자 덩그러니 있었습니다. 그때 세게 충격을 먹은 이후로 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기 시작했습니다. 누구한테 먼저 말을 걸지도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. 작년에 저는 소위 말해 투명인간이었습니다. 아이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이 때문인지 몰라도 저도 저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세상에 있는 게 민폐라고 생각했습니다. 나만 없으면 다 잘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. 그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니 제 몸에 스스로 해를 가하기도 했고 한강 다리를 무작정 걸어보기도 했습니다. 근데 막상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니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. 혼자 한강 다리에 앉아서 꼬박 한 시간을 울었어요. 영하 한 20도 정도 됐었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울고 생각해봤어요.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? 나는 뭘 위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인가? 왜 나는 칭찬을 들어도 기쁘지가 않는 것인지. 이유는 돌고 돌아 생각해보니 저는 제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아무리 남들한테 넌 정말 매력 있어, 넌 이것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들어봤자 스스로 나는 안 될 거야, 나는 못해, 나는 매번 왜 이러지?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좋아할 수 없더라고요. 자기가 스스로를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말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?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니 저는 진짜로 불행해지고 있었습니다. 한강 다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. 아무리 힘들고 슬퍼도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말자고,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고. 비록 그 마음을 먹은 이후에도 여전히 많이 힘들었습니다. 또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. 자기의 단점은 자기가 제일 많이 아니까요.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더라고요.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니 제 장점도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칭찬을 계속 해주니 남들이 아무리 제 욕을 해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. 이렇듯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최고의 방어막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시나요? 네. 감사합니다.